올해 실업리그의 첫 대회입니다. 자, 그 마지막 날 남자 단체전 결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생명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식에서는 박규현 선수와 이상수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겠고요. 두 선수 모두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 나갔던 선수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식 오준성과 임윤호의 대결, 세 번째는 복식입니다. 오준성, 박규현, 이상수, 조대성이 맞붙는데 어제 복식 결승을 했던 그런 매치업입니다. 그렇죠. 일단 오준성, 박규현 선수가 개인 타이틀에서는 또 우승을 했고요. 네. 네네. 오늘 어떻게 될지요. 그리고 네 번째 단식은 장성일, 조대성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 파이널 매치까지 가게 되면 우형규 선수와 조승민 선수가 맞붙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매치 첫 번째 게임. 첫 득점 박규현. 네, 왼손잡이 선수고요. 자, 박규현 뒤져 있습니다. 와, 공 앞에 잘 들어가 줬고요. 예. 네. 이상수. 맞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도 백현. 맞고요. 박규현 놓치. 이상수 다시 포핸드. 맞받아 쳤. 좋습니다. 자, 한 포인트. 네, 포핸드 플레이입니다. 백핸드. 이상수의 백핸드가 다시 한번 통해. 박주현 범실이에요. 네트 맞고 나갑니다. 이상수의 백사이드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이상수의 백핸드 백사이드 쪽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네. 옵니다. 네. 또 한 번 바뀌어. 이번엔 이상. 이번엔 이상. 그래도 이상수 한 점을 더. 좋은 매너 이상수 선수입니다. 오, 박규현 범실. 자, 두 선수의 세 번째 게임 돌입합니다. 오, 서브 득점이에요. 이상수로 휘어나가는 공이었습니다. 이번에도요. 네. 네. 이상수 찬스 볼. 서브 득점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쉽게 났고요. 아, 버섯. 오, 살아왔어요. 그리고 랠리 이어집니다. 박규현. 오. 다시 이상수. 그러다 벗어납니다. 박규현의 포. 이상수의 포. 이상수 마무리 못 지었. 네. 득점은 박규현이 가져갑니다. 찬스 볼. 놓치자. 네. 10대 6. 서브 득점. 네, 이번에도 이상수. 벗어납니다. 0대 1. 박규현 1. 박규현 박. 박규현 서브. 와, 바로 받아칩니다. 네, 했는데, 네, 맞습니다. 마치 그거 기다리고 있는 듯한 박규현이었고요. 이상수 백핸드 벗어납니다. 박규현 선수 첫 번째 매치의 부담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찬스. 자, 이상수로서 좀 힘든 스코어인데, 자, 그래도 힘을 내줍니다. 네. 4대 9. 자, 이상수 한 번.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자, 1학년 시절에도 결승전에서 맞대결 몇 번 했었다고 해요. 승전한 두 선수입니다. 투올. 오준. 임윤호. 축구에서 그 페널티킥 할 때. 그래서. 임윤호 3구. 오준 게임 포인트의 오준성인데요. 짧게 짧게. 아. 네, 그리고 게임 포인트 오준성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게임을 이런 것들 위해서도 선수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스케줄을 감당하면서 이 생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들 코스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오준성 선수고요. 이번에 잘하는 탁구거든요. 계속적으로. 네. 힘을 주게 되면 그 순간도 오준성 걸리죠. 오준성도. 네. 아. 걸리네요. 네트 맞았습니다. 그리고 맞으면서 완전히 굴절이 됐습니다. 이번엔 걸렸던 포핸드 대결. 네. 랠리. 이번에는 짧게
오준성은 또 언제나 반전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전을 허락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명단에만 봐도 서브 득점 5대 3. 네, 김윤호 선수는 그런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준성 이번에 김준 선수의 맞대결. 백핸드 승부를 걸었던 임. 오준성의 선제 공격 통해서. 네. 네. 아, 몸쪽으로 가는 거. 백핸드로 주고 받고요. 포핸드 전환. 디펜스 네. 검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도요. 오준성 세 번째 게임의 마지막 계속해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클릭을 할 때는 발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각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네. 하는데요. 랠린 이어집니다. 야, 오준성. 오준성 네트 맞구나. 탑니다.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임윤호. 다시 두... 자 랠리가 길어집니다. 오준성 강타. 야 이렇게 오준성이 한 걸음 한 뼘 잘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준성 마침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준성 마침 포인트 오준성. 아, 결국 오준성이 임윤호를 잡아내면서 팀의 두 번째 매치 승리를 남깁니다. 게임 스코어 3대. 또 패기 넘치는 파트너가 또 실력을 겸해주면. 조대성 같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야, 박. 조대성 빨리 이제 호흡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넘겨주는 것도 복식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게임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박규현 오준성 경험도 쌓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세증권 선수입니다. 네 한 포인트 더 가져가고. 야 바로 승부를 걸었어요. 공식에서는 서로가 만들어주고 또 결정을 해줘. 지금까지 너무나 뭐 실력 차이가 나지 않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또 컨디션과 걸리죠. 아 조대성 드디어 한 방이 나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분위기 왔을 때 가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버텨주고 아 나갔어. 저 대상의 서브. 야 박규현의 한 방. 그렇죠. 조대성. 아 네. 조대성 받지 못합니다. 직선 코스로 포인트를 시작이 됐습니다. 박규현의 백핸. 예. 입장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이상수의 풀리기 네트 맞고 벗어나고 좋습니다. 네. 서브 자 랠리에요. 대결해내는 조대성이 네. 리시브 범실 박규현 박 조대성의 탑 오준성 서버. 아. 이상수가 네트 맞고 나가는군요. 조대성 있는 이상수 조대성이 넉 점 앞서 있습니다. 맞추지 못하는군요. 오준성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나인과 나갑니다. 7대 1. 조대성의 포인트는 조대성입니다. 아 이것도 나갔어요. 역 이상수 나갑니다. 조대성 이번엔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자 나갔어요. 나갔어요. 조대성의 서브 털립니다. 박규현
자, 박규현 여기서 끝을 냅니다. 오준성 박규현 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자, 박규현 여기서 끝을 냅니다. 오준성 박규현, 오준성 박규현의 무서운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대회, 그리고 오늘의 경기, 그리고 이상수 조대성, 그리고 임윤호까지 결코 또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준 삼성생명의 모습이었습니다. 네.